안녕하세요. 네, 건강에 관해 궁금한 건 뭐든지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닥터 유. 날씨가 추워지면 찬바람이 사늘한 뭐야? 뭐야 또 남자가 너 찼어? 예, 보통 찬바람이 불면 네. 남자들이 여자를 떠나고 여자들이 가슴이 무너지죠. 맞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와요. 네, 또.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조심해진 질환, 그게 뭐죠? 심혈관 질환, 환절기 특히. 예. 빠밤. 자, 이 심혈관 질환이 환절기에 정말 많은 환자들을 유발하는데요. 역시 많은 궁금증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심혈관 질환은 왜 환절기에 심해지는가? 환절기, 즉 계절이 바뀌는 시기. 실질적으로 체온이 1도씩 떨어지게 되면 면역세포도 활동이 줄어들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혈전 등의 발생도 올라가게 됩니다. 혈전이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혈압이 같이 따라 올라가요. 추우면 어떻게 되죠? 웅크리게 되죠. 근육이 웅크러지면서 갑자기 뇌나 신장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되는 증상으로 약해진 부위에서 터져서 출혈이 되거나 아니면 찢어져가지고 날아가서 탁 막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이 되니까 맞아요. 실질적으로 기온 차이에 우리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 느려지기 때문에 네. 환절기에 심혈관, 환절기에 심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절기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바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등의 이런 만성관리질환 같은 분들인데요. 사실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모두 다 혈관병입니다. 혈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내피에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도 찢어져서 터지거나 또는 여기 있는 혈전이 딱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조심이 필요합니다. 숨쉴 때요, 어떤 분이 왼쪽 가슴 푹 쑤셔 예. 이런 거는 진짜 질환이 있는 건가요? 기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99%는 역류성 식도입니다. 아, 역류성 식도요? 실제로. 근데 왜 심장이 아파요? 심장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절이 없습니다. 직접. 난 너랑 헤어지기 너무 심장이 아파. 이거 네. 뻥인가요?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못생겨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심혈관 관련 통증이 온다면 네. 어떤 통증이 오냐면 조수미 씨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느껴본 통증 중에 출산 빼놓고 네. 가장 큰 통증이 뭐였나요? 출산 빼놓고요? 네. 다리가 부러진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앞에 이만한 바위가 있어요. 이만한 바위. 이만한 바위를 가슴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예. 저 가슴은 모르겠는데 아기 날 때 이만한 바위가 제 배 위에서 롤링하는 느낌 받았어요. 네. 그게 심장 그거보다 100배 더 100배? 큰 아픔과 무게감이 느껴질 때 그게 보통 우리가 심근경색의 가슴 통증입니다. 아, 바위를 올려놓는 느낌. 아이고. 근데 이렇게 흉통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이 두 개가 하나라서 심장에 관련된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콕콕콕콕 찌르는 경우라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사전에 예방만 잘해도 이런 질환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예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전에는 내복을 선물해드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실내에서도 우리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한 얇은 기능성 내복과 네. 장갑, 모자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조수미 씨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를 휴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해요? 예, 아, 휴대. 휴대? 뭘까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예. 초콜릿을 갖고 다니시다가 조금 기운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카카오 성분이 높은 초콜릿 하나 딱 드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ACP 사이클을 끌어올려서 열량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당분 함량이 낮고 카카오 성분이 높은 초콜릿을 휴대하시다가 필요할 때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너무 많이 나는 초콜릿 말고 네. 카카오의 쓴맛이 높은 네. 뭘 네. 휴대 드시다가 살짝 드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휴대폰 카카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그렇죠.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건강상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